어제 그 지호 형이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특혜를 준 거다. 엄청난 특혜다. 사실상 엄청난 특혜 맞습니다. 예, 그거 부인하면 안 됩니다. 엄청난 특혜와 관련돼서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가고요. 논란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소식 전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청와대 청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서명하는 그 청원은 아닌데요.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 가면은 일종의 자유 게시판 같은 곳이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지호영 논란에 발달이 됐던 게 바로 이 글이라고도 할수 있는 건데요. 마스크 가지고 장난질인가라는 글이었습니다. 이 해당 게시자가 처음 주장했던 이런 거죠. 지호영이라는 업체가 있는데 여기가 지금 공적 마스크를 떼가지고 지금 납품을 한다. 그 과정에서 마진을 남기고 있는데 사실상 독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사실 가짜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만은, 지호영 대표 조선회가, 김종숙 손혜원과 친구다, 숙명문화재단 이사장이다, 남편이 고명 홈쇼핑의 대표다, 이런 이제 설을 이제 이 해당 게시자가 주장했던 바가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은 또 추가적으로 봤던 게, 결국 이 지호영이라는 업체가 공적 마스크의 대다수를 유통하게 된그 배경에 김정숙과의 인연이 있었던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것은 사실 또 가짜인 것은 확인됐습니다. 청와대에서 이 소문들이 일파만파 퍼지니까 이제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제 급하게 논평을 내놓은 건데, 먼저 숙명여고 동창설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김정숙과 손혜원은 숙명여고로 나온 것이고 그 조선해라는 인물은 인천의 인일여고 출신이다. 숙명여대 이런 거지. 숙명여고는 아니다. 이런 얘기했고요. 또이 조선해 대표의 남편이 공영홈쇼핑의 대표인 최창희 씨냐라는 설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가 말했던 것이, 우리는 이번 과정에서 그 지호영이라는 업체를 띄우려고 했던 게 아니다. 독점적으로 해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괜히 불필요한 논란, 이런 오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거듭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조선해란 인물 역시도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가짜뉴스 생산자들이 이 여권 관계자들과 자꾸만 엮으려고 둔다. 이 지호영이 우리 회사가 공적 판매처로 합류됐던 거는 딴게 아니라 약사회, 대한약사회에서 우리 추천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선정된 거지. 무슨 정부에서 우리를 지명해주고 띄워주려고 했던 거?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라는 입장을 이제 밝혔던 것이죠. 그런데요, 지금 이 조선해란 인물이 약사회 추천으로 본인들이 납품된 것이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사회도 수상한 거예요. 왜? 지금 현재 대한약사회장을 맡고 있는 이 김대엽이란 인물이 알고 보니까 노무현 정권 시절에 대통령 직속 약사발전특위의 전문위원을 지냈고요. 또 민주평통의 그 위원을 또 지낸 인물이었던 것으로 네. 확인됐습니다. 즉, 누가 봐도, 이 약사회장이라는 사람은 친정부 성향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친정부 성향의 약사회장이 추천해가지고, 약사회가 추천해가지고 납품됐다? 결국 정권의 입맛에 맞게 지금 납품됐다는 의혹이 또한번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가 어제 따로 또 보도했던 이 의혹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박명숙 씨. 이번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에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박명숙 씨가 또 누굽니까? 올해 1월까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지호영이라는 업체의 고문을 지냈다고 합니다. 즉, 지호영의 고문을 지낸 사람이 지금 민주당 공천을 신청하는 과정이 있었고, 또 지금 이 약사회가 추천했다는 그 일련의 과정도 의혹이 됐는데, 그 약사회에서도 활동했더라고요. 이 박명숙 씨가 대한약사회 정책기획단장을 역임했다고 또 알려졌습니다. 즉, 지호영, 약사회, 그리고 이 박명숙이라는 인물, 조선해란 인물, 모든 인물들이 지금 한데 엮여 있다. 근데 공통점이 뭐냐? 친정부 성향이다라는 건데요. 이 박명숙 씨는 또 심지어 현재 약사회장을 맡고 있는 김대엽 씨의 선거 사무실 개소식에 참석했던 인물인 것도 또 추가적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뭔가 다 거미줄처럼 설켜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또이 박명숙 민주당 비례대표를 신청했다는 이 인물, 단순히 보건복지 분야에서 그냥 종사한 사람인가 싶었더니 평화통일운동 경험이 또 있고요. 또 무슨 민주화운동을 했다, 여성운동을 했다, 이런 지금 주장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한 이유로 촛불혁명의 경험을 꼽았다라고 인터뷰했어요. 이런 사람이 지금 민주당 비례를 신청했고, 또 이런 사람이 현재 누가 봐도 특혜라고 할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지호영에서 고문을 역임했고, 또그 지호영이 납품받는 과정에서 약사회 추천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약사회의 회장은 또 친정부 성향의 인물이고, 모든 것이 다 엮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앞서 저희 신혜씨 대표께서 이거 특혜다, 명백한 특혜다라고 지적하셨는데, 자, 지금 하루에 560만 장가량의 마스크가
약국 2만 3천여 곳에 분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지금 1만 7천여 곳가량을 지금 이 지호형이란 곳이 지금 납품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대충 추산해봤을 때 하루에 422만 장가량의 지금 마스크를 이 지호형이 지금 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조업체에서 떼올 때는 한 900원 내지 1000원에 떼온다고 해요. 네. 사실 이것도 지금 단가 후려치기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걸 약국에다 팔 때는 1100원에 판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익이 얼마입니까? 200원이죠. 200원의 마진을 거저 그냥 받는 건데 그 수량이 한두 장도 아니고 422만 장이에요. 결국 계산해보면 하루에 마진이 4억 2천만 원 내지 8억 4천만 원이다. 엄청나네. 이거는 특혜예요. 뭐 지금 정부에서도 그렇고 특혜 아니다, 뭐 독점 뭐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변명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지호형이라는 업체는 정부에서 지정을 해준 덕분에 그냥 마스크를 공급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에 8억을 그냥 벌어요. 그런데 이 마스크 공정 마스크 이 배분이 하루 이틀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쵸. 지금 마스크가 계속 부족해요. 그런 상황이면은 아마 못해도 한 달 정도 지속될 텐데. 아 그냥 공짜로 나눠줘야지 저럴 바에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세금으로.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한 게 아니 그 이왕 추경한다고 하는 거 마스크 사가지고 그 주민센터에서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주민센터에서 한 5장 10장 배분해 주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국민들이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그 추경 예산 알고 보니까 마스크 관련된 건 별로 있지도 않아요. 뭐 70억 그밖에 안 되고 뭐 공적 마스크 유통 정책이라 해가지고 지금 펴낸 게 보면은 결국 이 민간 업체가 지금 돈을 거저 벌고 있다. 거저 버는 거지. 이 업체는요. 만약 이 정책이 한 달 동안 지속된다 가정하면요. 한 달 동안 마진만 200억 이상을 취하게 됩니다. 자, 이게 특혜가 아닌 뭡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들이 마스크가 없어서 지금 허덕이고 고생하는 그 와중에 특정 업체는 지금 이렇게 돈을 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국민의 입장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선정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지호형이라는 업체에 엮여있는 인물들 몇 면이 다 친정부 성향이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나중에 의혹을 규명해야 될 사안입니다. 맞아요. 이거 너무 심각한데요. 어우, 마진이 하루에 8억 원, 4억 원, 뭐 물류, 인건비, 기름값 뭐 다 해도 말이죠. 한 5억은 남겠다. 그렇죠? 제가 이 지호형 사건을 보면서요. 예. 매우 놀랐던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와대가 매우 신속하게 이것에 대해서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하면서 지금 뭐 난리가 반박을 났어요. 했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메이저 언론사들이 이 기사를 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첫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마스크 대란 속에서 이런 뉴스 하나에 어찌 보면은 청와대의 말이 사실이라고 이제 간주했을 때 이렇게까지 국민들의 그 분노를 살 수 있을 만한 이런 뉴스가 확 퍼지는 이 상황 자체가 이미 벌써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 우 기자가 설명해 줬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면은 뭐 대통령 특히 영부인하고의 그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는 게 이미 뭐 그거는 뭐 드러났긴 했지만 지금 여권하고는 어찌 보면은 연관성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의혹이지만 제가 봤을 때 지금 일단은 이 지호영이라는 곳이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빠르게 신속하게 지금 마스크 한 장이라도 더 전달이 돼야 되니 일단 지금은 냅둔다 치더라도 저희는 분명히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요. 이번 마스크 대란 가지고 국정조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반드시 있어야죠. 이뿐 그때는 지호형뿐만 아니고요. 이 지금 마스크 대응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인 국정조사 이걸 통해서 우리가 낱낱이 파헤칠 건 파헤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유통하면서 장당 마진이 200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마스크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그리고 벌크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한 박스 하면은 거기에 몇백 개가 들어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그럼 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100개다 그러면은 2만 원인가요? 그죠? 한 박스에 보통 1,000개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00개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하나에 5g 정도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한 박스당 20만 원씩 20만 원씩 남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략. 네, 아니, 예를 들어 1,000개면 20만 원 아니에요? 차례 뭐 1톤 차량이라면 100개 들어갔다 그러면 한 박스 움직일 때마다 200만 원 버는 사업이 어딨냐 이. 그리고 저는 유통업체 얘기해가지고 약국 그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요 이거 정용진 부회장한테 얘기했으면요
유통비 안 받고 그냥 뿌렸을 것 같아요. 기업체에서 솔직히. 어련히 다 해줬겠죠. 아니 그러니까 꼭 정부에서 할 필요가 없이 우리나라 유통 3사들한테 얘기했으면은 이런 경우에 지금 원가 따지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뭐 앞서 지적하신 대로 그 대구에서 마스크가 부족할 때 그나마 신세계 이마트에서 마스크를 정말 미량이나마 이렇게 계속 공급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판매 가격을 생각해보면요. 지금 저는 이 공정 마스크 정책이 오히려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앞서 저희 신혜씨 대표께서도 차라리 그럴 거냐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맞지 않느냐. 실제로 일본에서는 지금 그런 정책을 또 지금 준비 중인 과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건데요. 지금 그 추경한다고 무슨 뭐 10조니 몇 조니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알고 보니까 무슨 현금 지원 무슨 뭐 지원 또 퍼주는 정책이에요. 결국 이 선거를 앞두고 또 현금 살포를 통해서 또 뭔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표를 또 유도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온 상황인 건데요. 차라리 그거를 마스크 사는데 적극 활용했으면 심지어 지금 말도 안 되는 것이 그 마스크 공급 과정에서 그 공급 업체들은 오히려 지금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단가가 급증한 상황인데 딴 데도 아니고 정부에서 원가 후려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 원가 후려치기를 해서 그 공급업자들의 그 손해를 감수하고 지금 샀으면은 이거를 그럼 제대로 국민한테 배분을 하든가 그게 아니라 또 유통 마진을 또 남겨줬어요. 그러니까 공급업자는 손해보고 있고 그 유통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특정 업체를 지정해준 덕분에 지금 돈을 벌고 있고 그게 지금 만약에 한 달에 200억이 넘을 가능성이 있다면은 이거는 당연히 특혜죠. 이거는 당연히 이재영 의원의 말씀대로 국정조사 더 나아가선 특검까지도 고려해야 될 아주 중대한 사안인 것입니다. 요거 슈퍼챗 어떤 분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하늘베베님인데요. 1톤 탑차에 7만 장을 상차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7만 장이면 거기다 200원씩 곱해봐 얼마예요? 1,400만 원이 남는다는 얘기죠. 유통비만. 1톤 탑차 1톤 하나에. 가면 이 세상에 이거 말이 됩니까? 예, 이재영 의원님, 200원씩 남아갖고, 1톤 돌아다니면서, 예. 1톤 돌아다니는 게 뭐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지역 가서 몇 건씩 떨어지면 다 끝나는데, 1,400만 원을 남는 장사, 세상에 있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는. 이거 국정감사 해야 돼, 이거. 지켜보시고, 저 선거에 우리가 분명히 심판하고 국정조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지호영은 그냥 제가 봤을 때 하나의 그냥 아주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고요. 아, 마스크 대란 또 더 나아가선 이 코로나에 대한 전반적인 우한 폐렴에 대한 전반적인 정부 대응책 거기서 나왔던 여러 가지 지금 중국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 국민들만 발을 묶어놓고 우리 국민들 탓만 하고 있는 이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질책들이 국정조사를 통해서 나와야 됩니다. 신혜한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혜한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